네. 중간에 음 이동하면서 휘웅이 안 들어오게. 시작. 이음을 계속 다시 시작해야 돼요. 다시 시작해요. 호흡이 안 차요. 시작. 조금 올라가서. 시작. 아! 할때 온몸으로 떨어졌어. 그죠? 알겠죠? 계속 이걸 잡고. 가사가 여기에서 밑으로 안 떨어지. 광대가 가사를 이렇게 R을 받치고 있어요, 계속. 시작. 입에서 에너지를 써야 돼. 시작. 이렇게 하고 계셔. 몸에서부터 해가지고 입으로 오거든. 입에서 끝까지 잡아야 돼. 입이 먼저 잡아야 돼. 올라오지 말고. 시작. 음정이 안 나는데요? 너무 크게 안 내도 돼. 시작. 그렇지, 그렇지. 시작. 오, 좋아. 시작. 자, 입에서 다시 시작해봐요. 지금 공간을 잘 써주고 있는데, 입에서부터 이응을 다시 시작해. 이거 그대로 쓰면 떨어져. 시작. 그렇지. 시작. 그렇죠. 시작. 내려오면서 에너지를 많이 쓰면 안 돼. 한 호흡으로 여기까지 가야 되니까. 또 에너지를 남겨놔야 돼요. 시작. 안 돼요. 호흡을 내가 이렇게 힘을 아래로 쓴다는 것보다는 호흡을 입에다 떠받들어준다는 느낌. 일부러 떨어뜨려졌는데, 이제 그 3옥타브, C3옥타브 D를 낸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니까요. 이걸, 이 D샵은 또 나아요. 그러니까 소리보다 표정이 먼저라고 했죠. 이게 무너지면 소리가 안 나요. 공간을. 못 차고 들어가요. 셋, 넷. 이응을 이빨에서 시작해야 돼. 목에서 만들어줘. 소리 내기 전에 이빨 뒤에다 갖다 놔야 돼요. 호흡의 감각을. 바로 거기서. 시작. 투명 한번 질러봐요. 시작. 그렇지. 발음 더 올라가 봐요. 레샷. 투명 질러 이해했어. 시작.
D샵까지 내면 이제 네. B가 또 어려워요. 한참 연습해야 돼, 반음을. 미를 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뭐랄까 어떤 고음이 와도 두려운 게 없어. 굉장히 잘했어요. 저도 미가 걸릴 때가 있고 안 걸릴 때가 있어. 대학원 독창의 그 곡 중에 이 미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 곡을 포기해야 돼 말아야 돼 계속 그 고민하다가 계속 이 음정을 연습했죠. 비명질은 나는 그 느낌으로 하니까 음역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비명을 지금 생각하면 벌써 여기 딱 쓸 준비를 우리 몸이. 비명 그걸 생각하면 고음은 그냥 쉽게 나요. 집에서 혼자 하려고 했는데 그 이렇게 차례대로 올라오지 않으면 목에 무리가 엄청 많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부터 시작하려고 하면은 높은 음을 그냥 지르려고 하면 목에 무리가 확 가더라고요. 근데 비명 지른다는 느낌으로 하니까 뭔가 그 목이 안 상해. 근데 이게 되면은 집에서 연습할 때 옥타브 뛰는 연습을 해요. 네. 그러면 이제 소리를 내 쪽으로 끄는 데 도움이 돼. 소리를 안 따라하게 돼. 대부분 이렇게 버리거든. 같은 상산에 있어. 2 옥타브에서 3 옥타브를 뛰어도 이렇게 하니까 못 하거든. 그 위치로 들어야 돼. 그 전 위치로. 같은 선상. 소리는 어떤 음정이건. 한번 해봐요. 시작. 좋아. 좋아. 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르겠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잘 돼요. 이렇게 소리도 못 내는 분들이 있어. 이렇게 돼버리면. 그럼 목이 딱 걸리거든. 그거를 더 내 쪽으로 시작. 그렇지. 뭔가 계단이 안 생겨야 돼. 그 위치로 들어야 돼. 계단 생기잖아. 맞아. 지금 이제 옥타브 음정이 딱 띈다는 느낌이 들거든. 한 음정 옥타브 위에 음 생각할 때는 정확해. 지금 어떻게 냐면 이렇게 했거든. 이거 말고 이것도 좋은데. 이것도 좋은데. 같은 위치. 음정이 안 뛰었다는 느낌. 지금도 뛰었다는 느낌. 점차적으로 좋아지면 낸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낸다는 것 자체가.